저는요,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릴 김상도라고 합니다. 교재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청에서 정한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분야가 들려요? 어디 가셨나요? 내가 아무거나 건드리다가 고장날까 봐. 마이크를 이렇게 입 가까이 대면 들려요? 네. 울리진 않고요? 네. 예. 그,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큰 주제 아래, 몇 가지 작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게 되면 이게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서, 또는 제가 매국초등학교 처음 오고 이래서, 우리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께, 초등 저학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거든요. 그래서 평생 공부의 밑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라는 주제로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여기 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 바로 길 건너 왕선초등학교 있더라? 네. 제가 작년에 왕선초등학교 왔거든요. 또 뭐 지하철 입구에 대실도 있고, 축곡도 있고요. 그 왜 이렇게 학교가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제 후배가 얼마 전까지 여기서 행복한 재활의학과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가 영 낯설진 않은데, 그래도 올 때마다 이거 막 신도시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서 있어가지고 신기하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개교한 지 아직 10년이 채 안 된 맞죠? 그 학부모 연수 오늘이 처음 아니죠? 벌써 몇 번 하셨죠? 한번 했어요. 1학년은 마음 손 들어가요. 예. 하여튼 제가 무서운지 어떻게 좀 뒤로 가셔가지고 좀 그 낯설긴 한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러 온 건 아니고요. 또 뭐 다 아는 소리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 아이가 어릴 때, 한 4살 무렵에, 진짜로, 우연한 기회에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퇴근하고 오면서 브로마이드를 두 장 가져와가지고요. 단칸 세방에 이제 벽에 붙여놓고, 그걸 보고 애 보고 따라하라는 거라, 코끼리 뭐, 엘리펀트 하면서,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고요. 그것도 한글로 밑에 코끼리라고 쓰여져 있고, 또 영어로 엘리펀트, 또 지라프 하면서 따라하라 하고. 아, 근데 그걸 보니까 속이 확 뒤집어져가지고요. 저기 아닌데 싶더라고.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저기 아닌데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비키봐라. 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하면서. 애 키우기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애를 뺏었어요. 4살 때. 뺏어가지고 제가 키웠잖아요. 뺏기고 싶어요? 근데, 막상 큰 소리 쳤지만,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저건 아니다 싶지만 대안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양육받았는가 이렇게 경험을 되살려보니까,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봄날 그날 그 전날 밤에 엄마는 공장에 야간에 대구 섬유공장이 많잖아요. 섬유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야간에 밤 일하러 가셨고 폐병을 앓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삼형제와 함께 이제 우리를 재웠죠. 그 단칼방에 같이 잠들었어요. 딸기가 나는 계절인데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형이 막 아침에 울면서 막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일러 보니까 진짜 요에 옆에 아빠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입 앞에 거품이 만큼 나와 있고요. 돌아가신 거죠.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삼형제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군데 겨우 전전에 전라도도 가고 서울에서 2군데 다니고 대구에서 3군데 다니고 이렇게 뭐 우리 엄마가 복부인이라서 뭐 집 팔고 사고 하느라고 전학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가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녔죠.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큰 소리 쳤지만 애 뺏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아니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 뛰어가가지고요. 그때 이제 영풍 알라딘 뭐 교고 내려오기 전이니까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제일서적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거든요. 육아 코너에 가서 진짜 닥치는 대로 거기 있는 책들 거의 다 읽었어요. 특히 영재자 들어간 책, 서울대자 들어간 책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공부에 한내쳤으니까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속상했겠어요. 뭐 저는 뭐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면서 공장에 다니다가 참 운이 좋아서 이제 금융고시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둘 중에 한 군데라면 갔더라도 내가 날았을 텐데 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닥친 대로 책을 읽다 보니까 육아서적 많은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건 어떤 책에서 강조하고 어떤 책은 강조 안 하고 이래요. 생각이 좀 다르고 이런데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대. 다 알죠? 다 아는 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러 왔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긴 알지만 실제로 내가 생활하면서는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머리는 다 알고요. 그죠? 근데 저도 하여튼 그때 알았어요. 뭐 하여튼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제 책을 애한테 많이 읽혀야 되는데 하고 있던 차에 참 고맙게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중학교 교사인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안에서 창넘으로 저 서부중량 근처에 송현동이라고 있거든요. 송현동에 달성군청 앞이었는데 그때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서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은 동네마다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서 프린카드 붙어있는데 가보면 다 전집 매장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정통 제대로 된 어린이 전문 서점은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을 세계적인 주옥 같은 어린이 책을 모아놓고 파는 서점을 보고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불렀어요. 한때 대구에 네 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문 닫았죠. 인터넷 서점이 생기고 또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하고 이래가지고 단행본 서점 대구에 네 개 있었어요. 전국에 한 80군데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다 문 닫았어요. 다른 도시들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그 서점, 이제 호세호치라고 부르는 서점이었는데, 그 서점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어린이 서점을 다니게 됐어요. 그때 언제 4살 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제 기억으로 한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의 책을, 그림책을, 그렇게 사면 한 20권? 15권 이 정도 샀어요. 지금은 좋은 그림책 한 권에 뭐 12,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한 7,000원, 6,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다 읽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말 바쁠 때는 몇 번 뭐 빠뜨렸겠지만,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12년 정도. 중2 되니까 더 이상 어린 서점에서 뭐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마침 그때 교보가 내려와서 이제 중3 때는 교보를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입시해야 되니까 책을 이제 못 읽게 됐죠.
이런 경험이 저게 직접 있고요. 어쩌다가 이제 이 경험이 그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인터파크, 알라딘, 뭐 예스 14 이런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막 할인했거든요. 지금은 도서점까지를 합의했어요. 오프라인 서점들하고 온라인 서점들이 도서점까지를 합의해서 좀 괜찮은 편인데, 처음 생겼을 때는 온라인 서점들이 막 할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골목 서점들이 다 망하게 됐죠. 이제 제가 다니던 어린 서점도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점 주인께서 저보고 이제 저를 아이하고 관찰했겠죠. 12년 동안 단골로 다녔으니까. 어느 날 저보고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받은 도움이 커가지고 엉겹결에, 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아마추어였는데 엉겹결에 그러겠다고 하고, 실제로 진짜 여름 방학 때 그때 12명인가 엄마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 코 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자녀교육에 관해서 제가 어린 서점에서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린 서점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개 강의를 하죠.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어떤 학기에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떤 학기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운 이른바 잠수나이들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한 학기는 이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면 책을 주제로 했어요. 이렇게 매 학기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그 서점이 2년 전에 이제 드디어 완전히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보고 학부모 연수 좀 다니래요. 저는 뭐 은퇴한 교장선생도 아니고요. 예, 연수에 오시는 분들 있죠. 전공을, 그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이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완전히 후루꾸져요. 이런 말로. 근데 이거 후루꾸가 사람 잡는다니까. 자칫하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자녀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갔고요.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부모 교육 서적도 읽고, 또 결정적으로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른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이 오픈했어요. 저는 원조 멤버죠, 초창기 멤버.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저는 잠순의 회원으로 있어요. 지금은 뭐 애 다 커가지고 이제 글은 안 쓰지만, 우리 아이 현역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제 입으로 참아 이 말 못하겠네. 잠순의 살아있는 전설. 모르죠? 더군다나 아빠고 하니까 희소가치가 높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잠수 회원들 대상으로 서울에 코엑스 올라가서 3년 연속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맞는 말 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보니까 제가 아이 이제 어릴 때 제가 애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제가 보내고요. 저녁마다 아침마다 노란 차 태워 보내고 학교 갔다 말림장 체크 제가 하고요. 근데 노란 차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들은 처음에는 보니까, 학기 초에는 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올라가더라고. 연속 국보로. 또 늦게까지 아까 술 마신 분 어디 갔어요? 이제 아직 술 덜 깼으니까 올라가서 좀 잠도 좀 자고 이래야 되죠. 그 애들 차 태워 보내고 그렇게 바로 올라가던데, 또 며칠 흐르니까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막 짝 맞추더라.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하나 딱 찍어가지고 막,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들고 가가지고 궁금한 거 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녀교육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고,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우리 집이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무슨 뭐 청소 검사하러 가나? 그리고 건너가면 또 있잖아요. 언니한테 관심이 없고 언니 집안 샅샅이 수색하면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지 막 살피고 있잖아요. 큰애 책상 위에 학습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막 조사하죠. 엄마도 다 이렇게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오면 이제 뭐 학교 설명회 총회 같은 거 하면 반모임 만들고 인근 커피숍 그날 불러줘요. 그리고 거기서 뭐 얻는 거 정보랍시고 막 미안해요. 같은 초등 엄마들끼리 뭐 거기서 거지 뭐.
그래도 너무 궁금하고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저도 분명히 노란 차 태워 보내고 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진짜로 제 진심인데 누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잔여경 노하우 상위 0.1%로 가는 수학공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사교육 학원은 한도 안 다녔어요. 과외도 한 적이 없고요. 수능에서 몇 등 한 줄 알아요? 일단 이거 자랑해놓고 그래야지 좀 듣지. 우리는요 수능에서 전국에서 약 200등에서 250등 했어요. 60만 명이 시험을 친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문과예요. 40만 명이 문과고 보통 계산하기 좋게 20만 명이 이과라고 쳐요. 자, 40만 명 중에 상위 10%는 4만 명이죠. 이거 계산할 줄 알아요? 자, 상위 1%는 4천 명이에요. 상위 0.1%는 400명. 우리 아이는 약 0.05% 수능을 받았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박수치고 이래요. 아니 뭐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 아이처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꽃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애가 똑같이 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집안의 환경, 문화, 조건 다 다르니까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을 잘 꽃피우게 하는 게 엄마들 이제 우리 아이들 돕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제 말대로 하면 다 뭐, 수석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강의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때, 아, 저게 되게 자랑 많이 하네.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를 잡았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안에 이거 고질병이 하나 있더라고. 정신병.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유 없이 시시때때로 막 뚜껑 열리면 막 미친년 널뛰듯이 하게 되죠. 이건 정신과 가도 약이 없어요. 이걸 제가 영어로 병명을 붙였어요. 파트타임 사이코라고. 아니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증세가 보이면 이건 가서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나 뭐 이렇게 투여하면 되는데 어떤 날은요 괜찮아 넘어가. 근데 시댁에서 전화 안 받은 날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 잡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건 사고를 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참 치유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구나 이것도 발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아버지도 없었고 공부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했어요. 실화 하나 있는데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간대요. 저는 이제 형제도 중학교 검정고시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형이 그만 배신 때리고 고등학교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못 가게 됐죠. 동생들은. 엄마 혼자서 벌어가지고. 그 우리는 이제 저는 특히 그래도 뭐 기술을 배워 먹고 산다 싶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정수직업훈련이라고 지금 시끄러운 정수장학회에서 세운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를 따서 정수직업훈련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 같은 부르 청소년들을 이제 1년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저는 거기서 이제 2급 경사, 목공이 2급 경사 자격증을 따서 가구 공장에 취직해 있었어요. 18살 때. 대구에서 엄마가 편지 한 통 왔는데, 편지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요. 야, 너 그 형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하면서 엄마가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울었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공장 다니다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서문시장 더 못 다니고요.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김밥하고 뭐 약밥 이런 거 파는 국수 파는 데 있죠. 거기 취직해가 이제 주급 얼마씩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키웠거든요. 아, 그 편지를 봤는데 엄마는 막 온 서문시장 지하 상가가 떠나가도록 울었대.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저는 그 편지를 봤는데 막 분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라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또 유언도 했대.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못 다 가르치겠으면 둘째를 가르치라 하면서 둘째가 더 낫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분하든지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제가 그 동일가구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옛날에 3대 가구 브랜드인데
거기서 일하던 제 연장 다 쓰레기통 쳐봤고요. 대구 내려왔어요. 나도 공부할 거야 하면서 금융고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굉장히 이렇게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겠어요? 인마는 뒤지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맨날 잡았겠죠? 급기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것들은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 좌절하진 않았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고, 털고 일어나고. 애 잡은 날은 반드시 애한테 가서, 애 방에 울면서 들어가 있는 애한테 가서 자기 전에 마음을 풀어주고, 아빠가 아까 미쳐서 그랬다 하고, 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 인간대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 교육 자격증 갖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 뭐 자격 시험 시작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책 보면. 우리가 전혀 처음에는 이제 부모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에게 없는 아이를 향한 한없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중한 마음이 사실은 무엇에 덮이는 거죠. 뭐 육지가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합천댐 같은 데 가보면요. 원래 농사했던 땅이었는데, 댐을 건설하면서 물이 점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상류에, 댐 상류 쪽으로는 다 물에 잠겨요. 꼭 이런 것처럼. 원래 우리는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면서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에게는 겪게 하지 않고 싶다.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원래 마음은 아이가 커갈수록 물에 잠기고요. 우리 안에서는 늘 불안감, 또 혼란스러움, 이런 거 있죠.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해도 머리 터지죠. 싱크대를 해야 될지, 눈높이를 해야 될지. 여러분도 유치원 보낼 때 해봤을 거라. 유치원 보낼 때도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 몬테소리를 보내야 될지, 통합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뭐 공동육아를 해야 될지. 뭐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유치원이나 뭐 찌랄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뭐 하나 결정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요. 성숙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이제 좀 애 잡다 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애하고 관계만 나빠지겠다 하면서 차라리 학원 보내고 말자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하고 나는 언제 인간 되는데, 애 학원 보내고 나는 여전히 내 쪼대로 살고 이러면, 애 키우면서 내가 주제파가 아주 주제파. 지금 화장하고 이쁘게 해서 다 오셨는데 집에 가서 CCTV 한번 찍어보면 멀리 갈 것도 없어. 엄마도 운전하면 알죠. 옆에서 어떤 놈이 끼어들면 내 끼어들 때 생각도 안 하고 저절로 욕 나오죠.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실패와 좌절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긍정적인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지 말고, 아, 저 인간은 우리보다 더 했네 이렇게. 한 어린이가 마이크 뭐 이래? 한 어린이가 들려요? 네. 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게 세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고 몬테소리 여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들어봤어요? 유치원에서 몬테소리 이런 거 공부 안 했어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 신체 영역의 발달. 몸뚱아리 건강해야 되는 거죠. 행동 발달. 또 다른 것은 이제 학습과 관련된 영역, 인지 영역의 발달. 나머지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아이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많은 엄마들이 특히 저처럼 이제 공부에 아쉬움 있는 엄마들일수록 그렇죠. 아이들 키우면서 유아기 때부터 이 전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인지형의 발달에 중심을 둬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전집 사재 놓고 막 책 좋아하고 이런 애가 같은 막 읽히죠. 정서적인 안정과 또 몸뚱아리도 같이 이제 균형감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머리만 너무 굵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친구를 못 사귀어요. 제 주변에 요즘 상담하러 오는 엄마들 중에 이런 애들 많아요. 어릴 때 지식 중심의 책 읽기, 전집 읽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애들 친구가 시시한 거라.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시시해서 계속 책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못하는 거죠. 사람과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게 균형감 있게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들이 건강한 먹거리 찾잖아요. 유기농 식품 찾고 뭐 GMO 피하고 뭐 하죠. MSG 안 태우고 하는 이유가 건강한 신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유아기 때 호작질 많이 했죠. 인지형이 잘 자랐으면 해서 뭐 온갖 교구 뭐 이런 거 다 사놓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음물 다 있죠? 없어요? 뭐 오르다 해쌓고 뭐 팩토 해쌓고 뭐 오만 거 다 웬만하면 다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엄마들은 옛날에 저도 잠수에서 아주 알아주는 체험학습 전문가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남 담양에 뭐 그죠 그 이 가족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담양 주변에 유명한 뭐 정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엮어서 또 맛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녀온 걸 글로 써서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그 잠수에 올리고 이러면 제가 글 하나 쓸 때마다 10만원씩 원고를 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진짜로 제가 올린 글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그대로 답사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마치 그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그대로 하듯이.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SNS가 발달해서 아들 체험학습할 곳이 아주 공유가 쉽게 되고 또 갔다 오면 포스팅하고 뭐 하죠. 그렇게 해서 직접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잘하시는 거죠. 또 요즘 캠핑도 많이 하고. 근데 시간의 제한도 있고 아이들 어리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간접 경험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간접 경험을 가장 용이하게 하는 것이 책 읽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삶을 책 읽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 읽기를 하게 되면 그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학습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들이 자라요.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 당연히 어휘력, 독해력 이런 거 당연히 자라죠. 또 전집 말고 좋은 의 책을 읽게 되면 좋은 의 책이 다 모양도 다르고 뭐 그죠? 그 그림 그 책을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전집은 요소 여기까지 똑같죠. 파스레톤은 그러니까 획일화되기 쉬운데 창의적인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창의성도 자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꼭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자라는 거죠. 인지 영역이 발달해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어가지고 애들 책 읽고 나면 꼭 확인을 한다. 야, 오해됐어. 뭘 깨달았는데? 너는 앞으로 어떡할 거야? 동생하고 싸우면 양보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책읽기를 그렇게 확인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좋은 어린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애가 뭐 책 읽는 습관이 잘 안 됐고, 이래서 걱정도 되고, 뭐, 이렇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좋은 어린이 책을, 문제는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면 그 후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엄마들 자꾸 개입하려고 해요. 이른바 독후활동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엄마들 그래서 막 애들한테 책 읽고 나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잘 못하잖아? 자기는 안 읽었으니까. 자, 그걸 대비해서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께서 책 뒤에다가 문제 쪼가리 두세 쪽씩 붙여가지고 또 주죠. 그럼 엄마들 너무 좋잖아. 질문 안 만들어도 되고. 여기 있는 그대로 물어보면 되고. 묻기도 귀찮으면 네가 풀어놓게 보면 되니까. 엄마도 이런 식으로 책 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 들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과 점점 멀어지죠.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또 불안해가 책 읽으라고 하면 전부 들고 있는 게 만화책이고, 책 좀 좋아하는 놈들은 그래도 만화책 중에도 Y 들고 있고요. 이런 비극이 벌어져, 비극.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마치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이렇게 심어놓고 밑에 밑둥에 뚫패 있죠? 뻥 뚫패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천 덮어놓고 물을 주죠. 우리가 보기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 맞죠? 분명히 볼 때 물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 사실은 다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콩나물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죠. 다 빠져나간 것 같을 뿐이에요. 근데 재볼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의미 책을 읽으면 뭐 다 빠져나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남아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니까요. 책을 읽으면 이상의 저런 요소들이 점점점 자라. 손 안 대도 돼요. 저는 손 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손 댈수록 오히려 애들이 짜증내죠.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 보고 나서 송중기 지금 얼굴에 어른거리는데 남편이 쩡 나타나가지고 야 송중기가 잘생겼나 내가 잘생겼나 이렇게 하는 거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고 싶어요. 테레비 확 부삽보고 싶을게요. 아마. 아 진짜로 제가 작년에 장문의 카톡을 받았다니까. 수요일 목요일 남편들의 행동 요령 칸에서 엄마들이 수요일 목요일 본방 사수를 하려고 10시 본방인데 9시부터 긴장한대.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니까 9시 전에 얼쩡거리지 마라.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안방에서 찌그러지래. 그리고 또 주의사항 하면서요. 본방이 끝나 11시 되면 끝났다고 안심하고 튀어나오면 안 된대. 송중기의 잔영이 어른거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읽게 되면요. 거기서 주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거나 아니면 큰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짠하거나 뭐 이렇거든요. 그냥 두면 돼. 근데 걷다 가가지고 뭐 무슨 감동을 받았노 캐사코 뭐 교훈이 뭐고 하고 뭐 너는 앞으로 동생하고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캐사코 막 이렇게 사면 김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를 자라게 해요. 우리가 막 그 개입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호작질 안 해도 돼. 안 그래도 수학 공부시키다고 뚜껑 많이 열리는데 또 책 때문에 또 뚜껑 열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예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다 뭐 하락하죠. 안 해도 돼요. 해봐야. 우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사고만 쳐.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더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아이 학원 한도 안 보내고 키웠죠. 사교육 한도 안 받고 수승부도 안 가고. 우리는 남구에 있는 아무 사교육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요. 우리 와이프가 하도 찌라해가지고 고등학교는 영남고등학교 왔어요. 이쪽 블록이죠. 이쪽 블록.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새로 취임한 교육감께서 지금은 대구 행복교육이 화두예요. 우동규 교육감은. 그전 교육감 신상철 교육감님은 창의성 신장 이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대구 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각 초등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아놓고 대구 교대 교수들이 영역별로 두 문제씩 냈어요. 읽기 두 문제, 수학 두 문제, 사회 두 문제, 과학 두 문제. 여덟 문제를 내고 각 학교 대표들 평가한 적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제 조그만 학교 다니기 때문에 대표를 쉽게 뽑혀서 갔는데 거기 이제 대구에서 온갖 똑똑한 애들 다 왔겠죠. 초등 고학년 되면 이제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그게 제일 똑똑한 애들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따로 하죠. 각 교육청마다 60명의 영재들을 한 학년별로 뽑아서 따로 이제 집체교육을 하고요. 달성군 교육청 20명 뽑죠. 20명.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뭐 가끔 학교도 영재학급 만들고 하죠. 근데 하여튼 그 똑똑한 애들 다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 애가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라 했어. 실망할까봐.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고 있다 하면서
뭐 벌써 6학년 때 열매를 따려고 하냐 하면서. 근데 발표가 났는데요 진짜 우리 5등 했어. 5등 동메달 받았어요. 지금도 갑옷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등 금메달 1명, 2등 은메달 3명, 5명 9등까지 동메달 줬는데 동메달 받았어요. 거기 나온 문제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읽기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을 주고요. 은행나무는 어쩌고저쩌고 뭐 인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뭐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뭐 이런 주제를 주고 지문을 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지문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 많이 있어야 그 다른 이유들을 찾아서 쓸 거 아니에요. 이 여덟 문제가 다 생각나는 대로 써라 했어. 수학 문제도 그런 거였는데 오늘 수학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생략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보면 수학교 가서 지오보드라고 있어요. 지오보드 알아요? 이거 뭐 애를 키우나 마. 아니 플라스틱으로 된 돌기 톡톡 튀어나가지고 고무줄 거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이제 극하에 알아. 예. 그걸 보고 지오보드라고 불러요. 지오메트리가 기하란 뜻이잖아요. 지오보드. 그러니까 돌기 튀어나가고 거기 형형 색깔에 왜 작은 고무줄 걸어서 도형을 만들어 보는 이런 놀이죠. 그때 그 장애 경진대회 할 때 이 지오보드에 돌기를 딱 10개를 줬어요. 돌기의 간격이 1인, 그 돌기가 9개 튀어나와있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래쪽 중간 하단에 한 개가 더 나와있어. 그래서 10개. 그렇게 해놓고 고무줄을 걸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최대한 많은 고무줄을 걸어보라.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그죠? 밑변 2, 높이 2인 고무줄을 걸면 되죠. 이건 상식인데 이제 문제는 좀 비대칭적으로 하나 튀어나와 있는 열 번째 그 돌기를 잘 사용해서 넓이가 2인 고무줄을 많이 걸어야 되는 거라. 근데 나는 뭐 아무래도 한 9개 걸겠더만 우리 애는 뭐 15개인가 걸린다더라. 하여튼 생각하는 힘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메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이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부르면 돼. 아니 제가 아이를 원래 우리 애가 27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요. 외국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오고 원래 SKY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외국 회사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27까지 제가 키웠다니까. 이 외국계에서 취직할 때도 마지막 날 면접을 보는데 언어가 딸리잖아요. 우리 애는 중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주 짧게 일본어 짧게 공부했죠. 중학교 때 일본어 하는 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했어요. 수능 때는 아랍어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갈락하면 이제 제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문과에서는. 그 영어 외에 제외국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랍어로 해서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교환학생은 대만 내셔널 유니버시티 갔다 왔어요. 타이완 국립대학.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조선을 탈출하겠다고 우리 집은 금수저도 없고 하면서 요즘 막 그런 거 심하죠. 젊은 애들 사이에서 젊은 청년들이 너무 실업이 막 많고 불공정 이런 게 너무 심하고 그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막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제 아이들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아이도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인가 갑자기 일본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일본의 뭐 기업에 취직하겠다고. 근데 이제 벼락치기 한 거예요, 벼락치기. 이게 쉽게 안 되죠. 마지막 날 이제 면접을 보는데, 1차 시험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얘가 이제 쫄아가지고. 작년 가을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전화할 놈이 아니거든요. 집 필요하면 카톡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위로나 지지나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얘와 상관없이 전화가 직접 왔어요, 우리 아드님께서. 왜? 하니까. 아빠, 내일 면접 보는데, 아빠 뭔가 자신감을 좀 심어줘, 하면서. 26살짜리. 그래가지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막 격려했잖아요. 면접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뭐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면접관들의 눈에 그대로 비칠 것이다. 아빠, 네가 어릴 때 4살 때부터 직접 키워봐서 다 안다. 너는 인상도 좋고, 친화력도 있고, 책도 많이 읽어서 생각하는 힘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네 내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면접관에게 이렇게 풍길 것이다. 그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그쪽에서 떨주면 그 회사 손해지 뭐 하면서. 근데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지 영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는 맨정신으로는 맨날 해 잡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어린 책을 만나면 이게 잘 안 돼. 왜? 책의 내용이 너무 따뜻해. 감동적이고. 그래서 아이하고 책 읽다가 막 울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아이하고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나중에 애들이 정말 지금 뭐 하고 싶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이래가 기분 꿀꿀한데 공부하라 하면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남편이 내가 지금 친정 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500만 원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꼭 끙끙 앓고 있어. 근데 남편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자기 꼬부쳐놨던 돈 500만 원을 주면서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친정 처남 좀 도와주라 하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감동이죠. 그러면 그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 막 저절로 청소기 돌리고 막 안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도 막 전화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나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만사 하기 싫죠. 그냥 집안에 엎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기분이 좋고 지지와 격려를 받고 이러면 자기 할 일을 훨씬 잘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정신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죠. 두터운 물에 덮여 있는 땅처럼 원래 우리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를 돕고 싶지만 현실 안에서는 맨날 지시, 명령, 확인, 질책, 판단, 비난 이런 것만 우리가 하거든요. 여러분들 MP3 가지고 한번 녹음해 보라니까. 지가 하는 말을 하루 종일. 그럼 들을 말 하나도 없어요. 이 비극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되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아무도 뭐 내 불안하게 하는 놈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불안하고 쫓기고요. 이래가지고 될까 싶고 막. 엊그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오늘 어젯밤에 갑자기 자는데 생각이 들어와. 와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갑자기 막 옆집에는 뭐 한다 카더라 하면서 막 나는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익혔는데 소신이고 찌라리고 뭐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바로 무너지죠.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위로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림책 중에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 씨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지었는데 엄마가 화났다. 이 책 보면요. 초등 저학년 꼬마가 여자인데 여잔가? 맞나? 하여튼 엄마가 목욕하라 해가지고 엄마 바쁘니까 네 혼자 목욕하라 했어. 그 목욕탕 돼가지고 혼자 목욕 막 하는 거라. 목욕하라 하면 비누거품 풀어야 되죠. 비누거품 풀다 보니까 그 비누거품 푸는 게 너무 재밌는 거라. 그걸 계속 풀면서 열심히 씻었어요. 근데 얘가 감당할 수 없도록 비누거품이 온 목욕탕을 도배를 한 거라.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목욕탕이 개판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막 지랄하고 뭐 네가 뭐 하면서 뭐 네,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또 좀 있으니까 엄마 웬일인지 몰라 오늘 짜장면을 시키죠. 애들 짜장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흡지금 먹었을 뿐이야. 근데 뭐 짜장면이 온 방바닥에 퍼져있고 막 온 얼굴에도 떡칠하고 막 이랬죠. 또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또 막막하네. 또 자존감이 툭 떨어져. 좀 있으니까 또 심심해서 이제 그림 그린다니까 아 엄마 좋다 하면서 그래 스케치북까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뭐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스케치북이 좁아. 그래서 옆에 벼락방에다 막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엄마 와가지고 또 막 뭐락하고 막 하루 종일 뭐락한 거야. 이러면 이래서 뭐락하고 저러면 저래서 뭐락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애가 점점 작아져요. 자존감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우리 애 없어졌다고 막 온 동네 울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속에서 울면서 잠들고 있었던 거라.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애가 이제 아까 속상했던 게 좀 풀리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진짜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책을 만나면요, 이,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주인공이 내하고 비슷하죠.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 캐릭터. 그죠? 자존감 툭툭 떨어지는 캐릭터. 이게 난거라. 이게 동일시, 동일시.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 되니까 태양의 후예 그렇게 봤죠. 요즘 김고은하고는 좀 동시가 안 되는가 봐. 시청률이 별로 안 높더라. 도깨비 시청률이 지금 맨날 태양의 후예 못 따라가죠. 따라가요? 뭐라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동일시 되면 몰입해 들어가요. 연속극도 마찬가지인데. 몰입해 들어가서 주인공이 난 거라 동일시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울고 웃을 때 나도 울고 웃어요. 그러면서 내 내면이 정화되고 청소돼요. 이걸 보고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속상한 일 있을 때 한번 실컷 울고 나거나 한잠 자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책을 덮을 때쯤 되면 뭘 하나를 깨닫게 돼요. 이걸 통찰이라고 하죠. 인사이트니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또 엄마가 아까 화는 냈지만 사실은 깊이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좋은 어린 책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도 주고 그리고 뭘 깨닫게 하고 이런 거죠. 체육기가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 중심의 체육기 하지 말라는 거라.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면 부작용만 많아지고요. 이런 현상은 전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맨날 나도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사이코처럼 극하는데 그죠? 그래서 책의 도움을, 좋은 어린 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책을 읽어주고 하다 보면 먼저 엄마가 감동받았어요. 울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애하고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애 막 멀뚱해가 아빠 와서 와 우는데 하면서 막 아빠 우는 거 보고 괜히 기분이 흐뭇한 거야. 지는 아직 그런 감동이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빠에 대한 그죠? 좀 다른 인식도 하고요. 이게 참 재밌다니까요. 그런 책들을 이제 좀 이따 소개할 텐데. 자, 체육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나 이런 게 잘한다.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어린 시절 체육기는 단지 이거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영어에도 심지어는, 수학에도 심지어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 공부 시키는데 고학년 중학생들은 우리 아이하고 똑같이 내가 해보거든요. 우리 아이를 키웠던 방식으로. 근데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었잖아. 그래서 제가 뭐 심화 문제 주면 주는 대로 척척척 해냈어요. 근데 지금 저하고 있는 인간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어릴 때 책을 못 읽었어. 고학년 돼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 답답해 죽겠어. 속천불나. 엄마들은 막 우리 애처럼 지금 기대하고 자기 애를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국어 영역만 보더라도요. 사실은 수능 가면 저학년 엄마들 같으면 대부분 수능 세대죠. 수능 고사장 가보면 첫 시간이 국어예요. 그죠? 8절지로 16쪽이 문제지로 출제돼요. 그 지문 산더미 같은 지문에 밑줄 몇 개 쳐놓고 뭐 얘가 문제 세 개 밑에 달랑 달려 있어요. 지문이 많으면 좀 문제도 많아야 될 텐데 지문 겨우 그렇게 긴 지문 주고 문제 세 문제 달랑 달려 있다니까. 제가 빨리 풀고 나서 페이지 딱 넘기면 한숨 돌리라 하면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내 앞에 툭 가로막고 있어. 이걸요 80분 내에 해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우리말로 된 거라서 엎어놓고 자기도 양심상 불편해요. 그래서 끝까지 막 읽어보고 풀려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시간 부족이죠. 한 교실에 30명이 들어가서 수능 국어시험을 치는데 끝까지 잘 풀고 마킹하고 수험표에 답안지 옮기고 하는 친구들은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 전부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여러분들 수능 해봤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읽기가 이게 생활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안 그러고는 이 우리말 시험인데도 이렇게 어렵다니까. 실제로 제 후배 하나가 경북 기흥고 교사할 때인데 수능 감독을 들어갔어요. 수능 감독 갔다 오더니 끝나고 나자마자 우리 집에 쫓아왔어요. 형 큰일 났다 하면서. 왜? 그러니까 자기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 오늘 내가 수능 감독 들어가보니까 아니 국어 시험을 끝까지 다 푸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교실에. 그거 우회하면 좋겠노 하면서 이제 자기 애 4학년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책 한 권을 딱 추천했죠. 이 강의 제일 마지막에 추천할 텐데. 이 책을 읽고 네가 너희 아이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아빠가 그 책을 사서 읽었잖아요. 단숨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제가 다니는 어린 서점에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하는 거 출근 퇴근해가지고 애 싣고 도시락 싸가 저녁 도시락 싸가지고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 어린이 서점에 이 아빠가 출근했다니까. 지금 이 아이가 대학생도 있어. 근데 이제 이 아이 저 고3들이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이 너무 많고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공부 시간의 60% 정도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대학 가려면 뭐 포기하고 아무데나 가려면 우리나라 뭐 대학 정원이 넘치니까 아무데나 가려면 수학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59%가 수포자거든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수학 포기는 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학 공부해야 돼요. 나머지 30%는 영어, 10%는 사탐과탐. 뭐 국어 따로 뭐 읽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 아들이 다시 중학교 때 내려오면 손에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계획하면서 빵 닫고 들어가 보는데 엄마들이 아무리 뭐 책 읽기가 중요하다 계속하고 뭐 좋은 책 뭐 청소년 성장 소설 이런 것만 갖다 밀어도 이미 늦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미 저 뭐야 국어 논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전문가가 뭐 몇 권이라도 읽게 하면 읽겠지 하면서 뭐 안타깝죠. 이미 늦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시 초등 고학년 때로 와보면 이미 습관은 안 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답답하니까 하는 게 전부 또 책 읽기 관련 뭐 프로그램 하죠. 한우리 독서 논술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있더라 뭐 저학년 때는 잘하긴 잘해야 되겠고 하니까 전부 뭐 텔레비 보니까 뭐 나오던데 눈높이 국어 싱크빅 구몬 한자 뭐 자원 한자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책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가지고요 온몸에 수분을 말리는 약을 먹었거든요. 아주 이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그 독한 항히스타민제를 먹어가지고 이 입안에 수분이 다 증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불안하긴 하고 잘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습지라도 해야 되는 거라 책 읽기 습관 안 돼 있고 서점 가면 학습만 하나 들고 있고 답답해서 서점 나가보면 뭐 어느 게 좋은 책인지 모르겠어 애 보고 고르라 하면 전부 학습만 하나 찾고요 이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죠. 할 수 없이 하는 게 학습지라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 학습지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할까 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안 보고 말 거니까 오늘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내 노골적으로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갈게요. 안 봐주고. 초등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건요. 이, 마치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국을 끓여놓고 거기다 MSG 태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당장의 맛을 위해서는 MSG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MSG 태우면 안 되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 시간에 책을 읽혀야 되는데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죠.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해야 돼요. 근데 학습지를 하는 것은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모든 문제집이나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모든 문제풀이는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번에 틀렸잖아요. 개념을 바꾸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나중에 문제 다시 풀잖아요. 한 달 뒤에 또 틀려요. 하루 뒤에 풀면 맞지. 외웠으니까. 근데 한 달 뒤에 그 문제 또 풀면 또 틀린다니까. 제가 사법시험 공부해봐서 알아요. 맨날 틀린 거 또 틀려요. 개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수학 같으면 예를 들면. 자, 책 읽기를 꾸준히 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는데 문제 풀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국에다가 MSG 태우는 거 비슷하다니까요. 물론 불안해서 그런 건 알아요. 불안감과 싸워서 이기고 그 시간에 길게 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건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 같으면 지금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죠. 80m 뛰면 골인 지점인데 뭐 여유가 어딨어요. 온 힘을 젖먹듯이 짜내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두 자릿수 연산시키면서 애 잡고 막 다 3학년 되면요 탈락이라 탈락.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하면서. 이게 자녀 교육을 단거리 경주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뛰게 만드는 거라. 근데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마라톤 같은 거죠. 42.19m라는 긴 레이스. 가다 보면요. 수많은 장벽과 장애들이 나타나요. 마라톤 해보면요. 언덕이 있고요. 또 바람이 부는 강변도 있어요. 마라톤 풀코스 보면. 그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유명한 마라톤 출전하면 항상 코스 답사부터 하죠. 페이스 조절 어떻게 할지. 힘을 어떻게 비추겠다가 어느 지점부터 승부를 걸지. 이 승부 지점을 스퍼트 지점이라고 불러요. 보통 마라토너들은 35km 지점에 승부를 걸죠. 5km, 6km 남가두고. 자, 우리 아이들 자녀교육에 있어서 스퍼트 지점은 언젠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알아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니까 짜다로 공부했어요? 세월, 네월 놀았잖아. 그리고 대부분은 고3, 3월달에 정신 차린다니까?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좀 일찍 정신 차리는데 그게 고2 겨울방학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공부 습관, 그 다음에 집중력, 뭐 이런 거, 생각하는 힘, 이런 걸 키워서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승부하는 것처럼 많은 저학년 엄마들이 지금 인생이 결단 날 것처럼 그렇게 뭘 준비하고 있어. 이게,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말하면 코스 오인의 오류, 코스 착각의 오류라고 불러요. 자녀 교육은, 절대로 이번 기말고사 치고 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너무 이렇게 미시적인 데 강하다 보니까 아빠들은 좀 거시적인 데 강하죠. 길게 보고 하는 안목들이 아무래도 조직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면 이런 게 강해요. 근데 엄마들은 당장 오늘 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미시적인 데 강하다고요. 그게 이제 옆집 옆집 데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어떤 엄마는 막 울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면 동서애보다는 잘하고 싶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동서애하고 차별한데 동서애가 좀 더 공부를 잘하니까 명절 때 가면 항상 사탕 더 주고 막 이랬는데 가면서 막 울면서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렇게 단거리 너무 짧게 생각하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무슨 승부를 낼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길게 봐야죠. 길게.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이거 왜 시중에 유행하는 좀 진부한 말이지만 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아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릇의 크기를 넓혀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릇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채워주기보다는 그릇의 크기를 키워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다 그걸 말하는 거죠. 길게 보고 어떤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옆 라인 엄마들하고 뭐 옆 동네 애 엄마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원래 비교는요, 그 옆집 옆에 내 애하고 우리 애하고 하고 하는 게 비교가 아니에요. 이거 엄마들 진짜 모르고 있더라. 원래 철학 같은 거 공부해보면 차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돼요. 자, 길이와 넓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원이다. 그러니까 길이는, 그죠? 이 직선이라면 넓이는 평면이죠. 평면 2차원. 그리고 입체는 3차원, 부피는 3차원이에요. 차원이 따로 비교할 수가 없죠. 내 키와 옆에 내 옆집 옆에 내 몸무게를 비교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자, 옆집 애하고 우리 애는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유전자 다르고요. 그죠? 집안의 문화 다르고 성격 다르고 뭐 모든 조건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무식하게 그냥 학년이 같다는 이유로 비교한다? 이렇게 무식한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비교를 이렇게 하면요. 항상 아이는 어제보다 잘하고 있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하루도 없어요. 그러면 항상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엄친아,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생겨났죠. 어디 이상적인 애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 애도 사실 엄청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잠수에 가면 수백 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수학 잘하는 놈, 영어 잘하는 놈, 뭐 여러 책 좋아하는 놈 다 있거든요. 게시판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책도 엄청 잘 읽는, 그러면서도 예의도 바르고, 뭐 이런 놈 하나가 딱 생기는 거라.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애 스스로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꿈 깨라고요. 우리 애는 진짜 소문났다니까?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잠순에서도 그렇고, 제가 자녀 강의를 십몇 년 했잖아요. 여기는 뭐 모르겠는데, 저 달서구 이런 데 가면요. 저 유명해요. 수성구 같은 데 가면. 어디 저 달서구에 자기 아들 대통령 만들어 간 아빠 하나 있더라 하면서 소문났잖아. 보모동에. 제가 우리 애 초등 때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 노무현 만나서 사진도 찍고요. 그 정도로 내가 별났다니까? 그렇게 우리 애도 소문나 있었고요. 근데 26이 되도록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애들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제가. 우리는 처음으로 최초로 스스로 공부했는데 그게 작년이라니까?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뭐 아빠 시키는 대로 뭐. 물론 내용 공부는 지가 했죠. 누가 설명해주고 뭐 학원이나 과외가 없으니까 내용 공부를 지가 하는 거야.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막 정해진 시간에 막 미친놈처럼 책상에 띠가가 앉는 거 이런 걸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정신 나갔지. 그게 놀고 싶은데 책상에 띠가가 앉는 건 그건 딱 하나예요. 엄마 폭력이 무서워서. 안 그러고 제정신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니까. 뭐 스스로 책상에 띠가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놈이 있다. 아 그건 돌연변이지. 그 가끔 책에 나오거든요. 책에 안 써. 지가 어떻게 해서 애 잡아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막 책상에 억지로 앉게 했는지 이런 거 책에 못 쓴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7시만 되면 수학해라 하면서. 우리가 7시도 안 가니까. 그러면 뭐 지금 레고 하고 있던 거 요것만 마저 하고 가면 내가 거기서 확 뭐 저 던지잖아. 그러면 애가 할 수 없이 뛰가. 자, 시간 관리는 도와줘야 되고요. 내용 학습은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 내용을 스스로 익히죠. 수학 공부를 하려면 애들 교과서에 설명을 읽고 거기서 뭔가 설명을 알아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계속 남이 하는 설명을 듣고 하면요. 이거 나중에 되면 다 수포자 돼, 수포자. 수학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고3들요. 해마다 3월달 되면 모의고사 치죠. 여러분들 쳐봤을 거예요. 모의고사 치면요. 수학 평균이 몇 점인 줄 알아요? 문과 평균이 34점 지금. 올해 3월달 모의고사. 이과 평균이 45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중학교 때 다 뭐 했어요? 선행학습 다 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했어요? 오만 거 다 했죠? 좋은 거? 사고력 수학, 계산고 뭐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평균이 34점이고, 문과는. 수포자가 58%고 이래요. 이 쓸데없는 호작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 학습지 끊으라고.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엄마가 다이어리 들고 와서 자기 그 엄마들 적극적인 엄마들 다이어리 있죠. 다이어리 주간 계획표 딱 짜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 뭐 피아노 뭐 이래가 딱 애 돌리고 있죠. 어떤 엄마가 이거 딱 보시면서 선생님 여기서 뭘 끊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싫어해요. 제가 다 끊으라겠어. 그때 다음부터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씩 끊으라 해야 되는구나. 엄마도 불안해가지고 이거 뭐 견딜 수가 있어요. 제 마음으로 확 다 끊고 하고 싶지만, 그럼 큰일 나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변화를 도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돈 아끼고 그 시간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야 돼. 요즘은요, 좋은 어린이책 학교도 생각하면 셌어요. 유학 있던 엄마들이 다 책이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뭐 해요? 동네 언니한테 고시켜서 교육받으러 가죠? 동네마다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지. 저 그림 보고도 저수 저까지는 뭐고 저수 저까지는 무슨 거. 다 알더라고. 제가 하도 교원 언니 하니까 학교마다 교원 언니 다 있는데 내가 교원 언니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실무자들이 자꾸 뭐라 해요. 가지 마라고. 근데 또 안 갈라 카야 돼, 양심이. 물론 교원 언니 먹고 살아야 되지만,
책을요. 이게 책이 아니고 이거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냥 장식. 간혹 가다가 막 읽기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거라도 막 읽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다가 아까처럼 관계 못하는 애가 되고. 대부분 애들은 이거 재미가 없거든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니까 대부분 지식 중심이죠. 언젠간 읽겠지 하고 막 계속 쳐다보고 있죠. 전집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 전집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두루미 돼. 두루미 목만 길어지고 너무 슬픈 현실. 슬픈 현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엄마들 애 키울 때 보면 신발 살 때 보면 애 발 크기에 따라서 한두 컬러씩 사잖아. 옷도 그렇죠. 근데 겁도 없이 어떻게 책은 저렇게 뭐 몇백 권씩 한꺼번에 사나 몰라? 사실 정신적 영역이 제일 민감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도 어릴 때 조그만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가잖아. 안 그래요? 그 정신적인 영역이 가장 소중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될 영역인데 이 무식하게 다루고 있다니까? 그 저 예민하고 스펀지 같은 아이들 어린 시절의 뇌에다가 지식을 막 쑤셔 박아 넣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지식 없는 놈들 보면 희시해 보여. 그리고 얕본다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얘는 어디로 가? 책 안으로 들어가죠. 그 관계는 멀어지고 책 속으로 도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저는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제가 어떤 면에서 애기 같다니까. 우리 와이프께서 항상 간다니까. 요즘은 좀 자라간대. 한 중학교 2학년 됐다고. 그러니까 정신적 영역이 이거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옷이나 신발을 사듯이 성장에 맞게 적절한 책을 공급하면서 함께 자라야 되는데 저렇게 물론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죄 없어요. 사실은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그 시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꼬시고 그 대표적인 게 푸름이 아빠죠. 푸름이 아빠.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인가 이랬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름이 아빠가 책을 냈어. 푸름이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그래가지고 막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 알려졌어. 이제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책 읽겠대. 잘 읽어보시면요. 푸름이 아빠나 푸름이 엄마 좋은 어린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웅진에서 오는 아저씨 푸름이 지금 웅진 아저씨가 다녔거든요. 웅진에서 오는 아저씨가 밀어주는 대로 다 받아서 책을 읽겠대. 시대는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개인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모르는 거 다 네이버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죠.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융합 또는 통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라야 되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지식 중심의 책 읽기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카페, 저 이제 제 강의를 전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가면 우리 카페가 있어요. 연구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고 많이 이제 카페로 들으시고 하는데, 오늘도 경기도에서 어떤 아줌마가 아침에 강의하러 오는데, 긴 카톡이 왔어요. 자기 친구하고 뭐 대화를 했는데 하면서 자기 친구가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소개해줬대.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는 제 강의를 좋아해서 열심히 듣고 있고 소개해준 아줌마는 그만 듣다 말고 또 다른 길로 간 거라. 불량육아라고 들어봤어요? 하원맘의 불량육아. 그러니까 뭐 조직원도 있다니까. 하원맘이 보험하거든요. 그 하원맘이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그 조직원이 돼. 조직원 아니면 이제 그냥 뭐 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원맘도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푸름이 아빠하고 어릴 때 책 읽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부 전집 개사고 이렇게. 그 이 아줌마가 자기 친구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한테 이 좋은 강의 소개해줘 놓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니까 그 소개해줬던 친구가 와 니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는 어제 뭐 하은맘 강의 듣고 왔는데 하면서 뭘 헛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데다가 이런 고수들이 막 극하니까 거기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푸름이 닦은 가면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봐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이제 푸름이 닦으면서 자기들이 자체 전집도 만들어내고요. 가끔 10만 명에 한 명씩 푸름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거든. 자, 지식 중심의 책을 하면요. 공통적으로, 자, 푸름이 학교 자퇴했어요. 알아요? 하은맘도 자퇴했어. 하은이도 자퇴했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지식 중심에 저렇게 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게 아이들과 함께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소원이 뭐예요? 가능하면 학교 안 간다 소리 안 하고 정상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자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자퇴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학교를 못 다녀서 저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아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선생님과 관계하는 법, 친구들과 하루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거든요. 공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근데 저는 학교를 못 다녀서 내가 뭐 선생님이라는 개념, 아버지도 없으니까 그죠? 내 위에 있는 어른과의 관계 이걸 정말 못해요.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많은 무엇이 있다니까? 학교라는 사회생활이죠.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전지 확 팔아치우라 하고 싶지만 팔아치우면 인테리어가 망가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요. 유학기 때 이렇게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보면 급막 주전? 영시부터 이제까지는 자연관찰 읽으라 하고 막 어떤 놈은 이걸 또 찍더라. 이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보여주는데 이걸 찍어. 와, 지금 다 이래 겁줘가지고 막 저렇게 도배해놓은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아무 필요 없어요. 유아기 때 어릴 때요 이런 거 수백 권 읽어봐야 중학교 가서 일주일만 읽으면 돼. 그리고 유아기 때 이런 거 다 나중에 다 까먹어요. 진짜 이제 좋은 언니 책을 아이들이 만나서 이 좋은 언니 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요. 하나만 더 자랑하고 일단. 저는 어릴 때 이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주변에 어른들이 저보고 항상 뭐 이렇게 시골 인사를 가면 덕담한다고 김판서나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은 전부 판사, 검사, 뭐 이과로가 뭐 의사 이런 거 좋아했죠. 저도 모르게 제가 아이한테도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켰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권력, 명예 이런 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도 이제 뭐 아빠 생각과 자기 생각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고 원수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도 안 와. 컸으니까. 허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하고 아빠가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지지할 것이다 하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기를 찾으라고 뒀죠. 우리 아이는 지금 20살 때부터 서울생활 7년 하고 이번에 딱 서울생활 정리하고 방 빼고 내려와서 대구에 한 달 있다가 지금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얘가 신기하게도 2년 전에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압박하면서. 왜 그런가? 아니 그냥 말하면 되겠지. 압박하고 또 가만히 있다. 대답할 때까지. 왜 그러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뭔 시험을 했어요? 나는 뭐 토익 치러 갔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토익 치러 간 게 아니고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는 거라. 로스쿨 입문 시험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법대 주요 명문대 법대가 다 없어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생겼죠.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 2,000명이에요. 광역시도별로 로스쿨이 하나씩 있어요. 대구 같으면 경북대학교 로스쿨, 경북 같으면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런 식으로 그 로스쿨 정원 2,000명이고 해마다 그 중에서 약 80%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와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뭐 미안했는지 어쩐지 눈치가 보인지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시험 한번 쳐보러 왔대. 일요일날 그 시험이 와야 돼. 심록하는 거라. 그래 내가 이 새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진작 좀 뭐 신경 써보라니까 하면서 애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하면요 좋아하면 안 돼. 그런 놈들 보면 다 70점이야 70점.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골라놓고 쉽다 하고.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계가 확실하지 않은 거라. 그런 애들은 어렵다 해요. 그리고 막 책 찾아보고 정답 만났죠. 이런 애들 보면 96점 아니면 100점이거든. 그러니까 특히 저학년이잖아.
기말고사 좀 이따 치고 와서 뭐 쉽다 카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또 치고 나서 옆집에 팬들한테 전화해가 너가 몇 개 틀렸는데 이런 거 묻지 말고. 우리 좀 적게 틀렸다고 좋아하다가 옆집에 괜히 전화해보고 있잖아요. 다리 풀린다니까? 나는 두 개 틀렸다고 좋아했는데 옆집에 올백이라 해봐. 아니,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린다니까? 이거 해봐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애가 내가 그렇게 비웃으니까 기분이 나빴나봐.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기다렸다가 발표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수험번호 집어넣고 성적을 출력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 그때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로스쿨 가려는. 문과에서 가장 최상위권 애들이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7,500명이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 그 시험에서 몇 등인 줄 알아요? 내가 자꾸 등수 이야기해서 미안하네요. 1등도 못했는데 맨날. 우리 애는 120등이었어요. 120등. 120등이면 어느 정도 가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정원이 80명.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 한 500몇 명 되죠. 물론 로스쿨은 이제 이 입문시험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학점, 공인 외국어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근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로스쿨 입문시험인데, 이 시험은 딱 두 과목 중에 두 과목.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두 과목인데, 각각 35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 합리적인 법률가를 지망하는 젊은 청년들을 변별하는 거라. 35문제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한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오는가가 그냥 평가되는 거라. 벼락치기로 교재가 따로 있어서 공부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사법시험은 그래도 교과서가 있어요. 좀 두꺼워서 그렇지. 사법시험 할 건 법서들 다 모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로스쿨 입문시험이나 뭐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미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외워서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제 그 아이가 가진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 생각하는 힘, 언어 사용 능력, 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법률가가 될 만한 소양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기서 120등 했어요. 특히 논리 추론 영역은 0.0 몇 프로 받았어요. 언어 이해 과목은 좀 쉬워가지고 다 맞았는데도 뭐 상위 2%인 거 이래요. 좀 변별력 없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애가 한 번도 아빠가 쟤를 잘 키웠다고 말한 적이 없어. 지가 원래 똑똑해서 그렇대. 이 새끼 지금 생각해도 괘씸하네. 근데 그날 딱 처음으로 와, 내가 아빠 따라서 어릴 때 어린 서점 끌려다니고 수학 공부 아빠가 시킨 대로 문제 해결 길잡이 하고 이런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카더라고. 자기도 사실 자신이 없었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읽은 적이 없고 대학 가서는 신입생이니까 놀 거 아니에요. 홍대에서 맨날 놀고 외국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왔고 군대 갔다 왔고요. 따로 책 읽으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도 자신이 없었어.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너무 성적이 좋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빠한테 딱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책읽기가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이번 기말 국어시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을 쳐보면 아는데요. 영어 지문이 나와도 사실은 독해예요. 수능 영어도요. 17문제 듣기고 듣기 말고는 다 독해예요.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독해죠, 독해. 영어로 된 독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책이라도 많이 읽어서 독해 능력이 있는 애는요. 영어 단어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의 전 영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상상 이상이죠. 제가 이 점을 설득하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리고 성장할수록 계속 더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어린 시절의 책 읽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1번. 네 가지인데, 아이가 책을 좋아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엄마들의 인식.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죠, 시간. 여유.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여유라고 하는데, 이건요, 짜투리 시간에 피아노 갔다 태권도 가기 전에 한 시간 빌 때 책 읽어라. 이거 아니고요. 이런 건 책 읽기가 안 돼요. 책 읽기를 그렇게 얄팍하게 보면 안 되고요. 게임하듯이 들이대면 재밌는 종류가 아니에요, 책은. 그죠? 워밍해서 들어가서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언어의 책을 만나야 비로소 이게 책의 맛을 느끼는 거죠. 책의 맛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재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짠하고 슬프거나 아니면 억수로 재미있어서 낄낄거리거나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해야 애들이 소위 말하는 맛을 아는 거죠. 맛을 한 번만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좋아. 쉬워. 실제로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저기 화원에서 딱 넘어가면 대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유천교 내거리에 가면. 대진초등학교 알아요?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가 우리 와이프 친구 아들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어린 서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늘 책을 사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어린 서점에 책 사러 오면서 제가 읽던 책을 한번 들고 온 거라. 근데 뒤에 마지막 20쪽을 안 읽고요. 책갈피로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 니는 왜 이거 안 읽노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날까봐 아쉬웠어요. 이렇게 한 거. 그 얘 안 읽고 또 다른 책을 사러 왔다니까. 물론 이제 다른 책도 그만한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얘는 이미 책을 맛을 알았다는 거죠. 그 아쉬워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안 읽고 있다잖아. 너무 신기하죠. 그 얘는 그 초3 때부터 시작해서 책 읽기 세계로 좋은 어린 책 읽기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 엄마가 이제 제 시킨 대로 했죠. 그 꾸준히 읽어가지고 얘가 대진중학교 그 대구과학고등 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맛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는 이런 꼬마들 많이 봤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같은 거는 애들이 사가지고 나가면서 엄마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가 가슴에 품고 가요. 너무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이야기 같거든. 그런 책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만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좋은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저학년 엄마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네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이 한글을 안다고 책을 네가 읽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알지만 영어책 못 읽는 것과 똑같아요. 떠든거리죠. 못 읽는다고 하기보다는 억수로 느려 터졌고, 그죠? 그래서 남들 듣는 데서 못 읽잖아. 쪽팔려서. 자, 애들이 한글을 다 안다고 해도 한글 책을 읽는 것과 또 달라요. 그건 저자의 의도도 있고요. 그 배경과 분위기도 있고요.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책을 읽는 데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가능하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면 애들이 자기 독서 능력보다 훨씬 더 몇 년 높은 수준의 책도 소화가 돼요. 엄마가 읽어주니까. 그 엄마들이 목이 아프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그리고 글밤 많은 책 읽어주려고 사치하지 말고 그림책. 쉽고 글밤이 작은 그림책. 그림이 많은 말을 하는 이런 책. 이게 굉장히 읽어주기도 쉽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오히려 자극을 줘요. 그래서 글밤 많은 책을 너무 찾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밤 많은 책을 이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줄 때는 쉬운 좋은 이제 어린이 책. 많이 읽어주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뺏어가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너무 답답할 때, 그럼 엄마 내가 이렇게 가고 책을 뺏어가거든? 그때부터 스스로 읽는 거라, 이제.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같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아기들 학교 갔다 오면요.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또는 눕혀놓고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 한 권 읽어주고 오늘 학교에서 뭐 별일 없었어 이렇게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야 돼요. 오자마자 바로 그래 손 씻고 니는 태권도 가더라 하고 엄마는 지금 커피 마시고 있다 하고 뭐 자 지금부터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좋은 언니 책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평가를 한 책, 이걸 보고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베스트셀러를 찾으면 돼요, 일단.
자,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우리 카페 오시면 제가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책을 다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강의 파일 그대로.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이것뿐만 아니고 엄마표 영어에 필요한 비디오 목록 이런 거 다, DVD 목록 이런 거 다 올려놨어요. 이 베스트셀러를 찾으면 돼요. 베스트셀러 잘 보시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원전들이 다 좋은 어린 책이죠. 초등학교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 어디서 그 본문을 가져왔는지 밝히고 있고 거기 보면요 만화책이나 전집 같은 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좋은 어린 책들이죠. 이 좋은 어린 책들을 이제 뭐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이 좋은 어린 책을 보고 아, 저 책을 만든 출판사 또는 저 책을 지은 사람 이렇게 주목해서 확산시켜 나가면 돼요. 자, 1번이 강아지 똥이잖아요. 자, 강아지 똥 같으면 권영희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옥 같은 그림책이죠. 우리나라 그림책을 대표하는 책이 강아지 똥이에요. 엄마들 보기에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저런 책들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는 책이죠. 아무 필요도 없어서 남들이 다 버린 강아지 똥이 그죠? 민들레 씨를 만나가지고 민들레를 꽃 피우는데 자기 온몸을 들여서 꽃 하나를 피운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속물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아이라도 소중하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로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런 책이거든요. 그림책.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예요. 그럼 권영 선생님의 책들은 다 좋은 어린 책이고 교과서에 다 실린 책들이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권정생 빌려 읽으면 되고요. 가능하면 저런 유명한 책들은 집에서 소장하는 게 좋죠. 저런 책들을 모으면서 전집을 빼는 거라 이제. 그렇게 교체하면 되죠. 교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다 빼려고 하면 인테리어 허전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교체 나가면 돼요. 저는 이제 우리는 뭐 전집을 접하지 않았으니까 어린 책 읽으면서 한 권 한 권 사 모으는 재미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금 생각해도 매주 한 번씩 나갔어요. 애가 안 가려고 막 지랄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서부정의 옆에 롯데리아 가가지고요. 햄버거 사주고. 이러면서 또 데리고 가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잘했다 싶고요. 물론 많이 잡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 좋은 아빠 됐다 싶고요. 그 제가 나중에 소문나가지고,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토요일 아침 마당에 나갔잖아요. 한 시간 동안 내 녹화했다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모르죠. 말 수가 있나, 여기서. 자, 오소리네 집, 오소리네 집 꽃밭 보면요. 오소리 아줌마가 태풍이 불어와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읍내까지 날아간 거라. 그 읍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읍내 시장 구경 실컷 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쩌다가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게 됐어요. 개구멍으로. 그리고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 화단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거라. 그리고 오소리 아줌마가 결심했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도 저렇게 아름다운 화단을 꾸미겠다 이렇게. 그리고 막 흘레벌떡 집에 돌아왔어요. 다생략하고 이제 아빠 시켜가지고 꽃갱이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마누라 시키는 대로 꽃갱이를 딱 하는 순간 바로 그 옆에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있는 거라. 그래, 아이고, 이 들꽃이 아름다운, 이 들꽃이 다치겠다 하면서 꽃게인지를 그만두고요. 그럼 이쪽 파작 하면서 이쪽을 또 꽃게인지를 하니까 이쪽에도 또 이름 모를 너무 이쁜 들꽃이 피어 있어요. 계속 꽃게인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뭘 알게 된 줄 알아요? 읍내에 있는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화단과 비교한 거죠.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예?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가 가지지 못한 들꽃 같은 아름다움이 내가 미처 몰랐던 아름다움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들에게 이걸 아주 자극하는 거죠. 그 초등학교 화단에 가면 왜 유명한 꽃들 있잖아요. 뭐 백합이니 튤립이니 막 알록달록한 이런 것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옆집 애가 수학 공부 잘한 거 뭐 이런 거. 어떤 집에는 뭐 잘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애는요, 내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기특한 면이 널려 있어요. 한번 찾아보라니까. 우리 아이의 어제를 보고 우리 아이의 오늘을 봐봐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림책 중에 이슬이의 첫 신부름이라는 일본 그림책이 있어요.
이슬이가 막 첫 심부름 가면서 동네 슈퍼인가 어디 엄마 심부름 가는데 막, 그죠? 우리 아들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 4살 땐가 5살 땐가 내가 일부러 동네에서 30m 떨어진 슈퍼에 1,000원을 주고 심부름 보냈죠. 그리고 창문으로 안전하게 가는가 계속 지켜봤어요. 심부름 가는데 있잖아요. 막 소방도로에 차가 세워 있잖아요. 차와 벽 사이로 막 스파이더맨처럼 붙어가지고 막 30m로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러던 4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지가 서울에 올라가서 부동산 찾아가서 지 방을 계약하더라고. 복학 준비를 한다고. 그리고 아빠한테 카톡 해가지고 돈 보내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 4살짜리 때 얼마나 서글펐어요. 아, 우린 또 1년 일찍 들어가, 2월생에서 1년 일찍 들어갔어요. 요즘 꼭 12월생처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맨날 맞고 들어오고요. 작아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꼴찌하고. 운동회 하는데 6년 내에 꼴찌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반 개주대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 이래 된 놈 하니까 우리 하는 말이 몰라 나도 경찰과 도둑을 열심히 했어 하면서. 근데 경찰과 도둑놀이를 우리 애만 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라. 그때 성장한 거죠 이제. 근육도 좀 발달하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성장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때 키가 부쩍 자란 애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 와서 자란 애도 있고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빨리 깬 애도 있고요. 어릴 때는 좀 잘 느린 애가 있죠. 그러다가 5학년, 6학년 때 갑자기 이렇게 물미가 탁 트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옆집 아이의 어제와 오늘과 우리 아이의 오늘 비교하면 완전 개판되는 거라 이거. 왜냐면 옆집에는 초등학교 때 벌써 키가 쑥쑥 자라고 있어. 그런 애도 있거든요. 근데 일정 시점 되면 안 자라. 그리고 우리 아이 자랄 동안 멈춰있는 애도 있다는 거. 그래서 키가 역전되기도 하고요. 남자애들 제게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이 지금 안에서 짱하는 애들 있어. 지가 싸움 제일 잘한다고 까불어요. 그러니까 애들 괴롭히고 이런다? 5학년, 6학년 때?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되면요. 나중에 맞던 애들이 훨씬 더 커가지고 5학년, 6학년 때 짱하던 애들 더 이상 안 자라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아직도 얘 머릿속은 6학년 시절로 있는 거라. 지가 제일 센 줄 알고. 그러다가 시끄럽다니까. 그래서 끌려가서 반 뒤지도 맞아요. 이 자란 속도가 다른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순이 집 꽃밭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읍내에 있는 꽃밭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집 주변도 지금 들꽃으로 천지라니까. 천지, 들꽃천지야.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우리가 이걸 미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미처 놓쳤던 걸 한번 발견해봐요. 이 재미가 솔솔하다니까. 한 권 한 권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권씩을 택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건져 올린 것을 가지고 엄마들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 이름을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그림책 가지고 엄마들도 부담이 없고 또 이 책에 대한 눈을 띄우고 이런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공짜예요, 공짜. 매주 금요일. 혹시 시간 나시는 분은 지금 금요일마다 한 40명? 우리 연구소 굉장히 좁은데 한 40명 정도 엄마들이 와서 들어요. 우리 연구소 어딘지 궁금하죠? 여기서 20분 거의. 제가 딱 시간 재고 오늘 여기 와보니까 딱 20분. 어디 있는가 하면요. 유천균의 거리 알아요? 그 근처에 아이파크라고 유명한 아파트 있는데. 알아요? 우리 그 아이파크 인데 있어요. 한샘초등학교 내거리. 그 한샘초등학교 내거리 보면요. AK하고 그 사이에 파리바게뜨 하나 있어요. 그 파리바게뜨 2층에 있어요. 가깝죠? 시간 나시면 놀러 오시라고. 혹시 아이들 키우다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거나 막막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도 사실은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전부 이웃과 사회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 서점을 만난 것, 잠수네 한 것, 많은 주변의 지지와 격려, 특히 제 강의를 들었던 많은 엄마들이 십몇 년 전부터 저하고 이웃이 돼가지고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처음 강의를 듣다가 이거 녹음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도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녹음기를 가져와서 제 강의하는데 몰래 이렇게 놓고 녹음을 하더라고. 혼자 듣기 아깝다고. 또 어떤 엄마가요. 비디오 카메라를 사와가지고 제가 어린 서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막 찍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유튜브 막 올리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유튜브 보고 베트남에서 상담하러 오더라고.
우리 베트남 교포가 진짜요 싫어요 싫어. 지난 주말에도 남양주에서 부부가 내려왔다 갔어. 부부 클리닉 하고 싶다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답답하거나 뭐 잘 모르겠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기 귀찮으면 다음 카페 게시판에다가 써 물어봐도 되죠. 권정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돌아가신 이제 원로 작가라면 이 백희나 씨는 요즘 핫하게 뜨는 작가죠. 요즘 그림책으로 이분이 스타가 됐어요. 10년 전인가 11년 전에 저 구름빵 내가지고 이래야 구름빵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게 100만 부 이상 팔렸죠. 그리고 이분이 내는 작품들이 다 대히트를 치고 있고요. 장수탕 선생님 저거 애들 정말 좋아하죠. 저도 애들하고 저 엄마들을 위한 수업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꼬마들하고도 수업하는데 우리 1학년 꼬마들하고 저거 가지고 수업하거든요. 장수탕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자기가 엄마하고 목욕탕 가본 경험 이런 거 나누고요.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씩 먹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나누고 이러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은 원래 나온 최신간이에요. 최신간.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도 아직 없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대박 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거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하고 수업 강의를 해봤는데 엄마들도 정말 좋아하고 어떤 꼬마가 있어요. 외톨이에요. 이 그림책은 엄마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집 같아. 이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요. 구슬치기 혼자 하다가 구슬이 좀 부족하게 생각이 돼서 문방구에 가서 구슬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문방구 할아버지가 구슬 안 팔고 알사탕 사먹으라 하는 거야. 구슬하고 비슷하다고. 그럼 금방 얘가 꼬식해가지고 알사탕을 한 봉지 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알사탕이 희한한 거라. 책 제목이 알사탕이죠. 제일 처음에 어떤 알사탕을 먹는 줄 알아요? 자기 집 소파하고 비슷하게 생긴 알사탕을 한 개 딱 먹으니까 소파의 마음이 들리는 거라. 소파가 얘한테 뭘 한 거예요? 야, 너가 아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볼 때 방구 그만 끼락해라. 내가 그 냄새 만나라고 미치겠다. 뭐. 그러고 너는 꼭 리모컨을 소파 중간에 낑가 놓고 내 아프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알사탕 안에 풍선검이 하나 들었는데 풍선검을 씹다가 터지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외롭고 이러니까 그 풍선검을, 그죠? 식탁 밑에 딱 붙여놔요.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씹으려고. 그리고 또 어떤 알사탕을 하나 먹으니까 이번에는 아빠의 목소리가, 아빠가 퇴근해 와가지고 이제 막 설거지 하면서 애한테 폭풍 잔소리 하는 거랑 그림책에 한 페이지가 다 잔소리예요. 팩팩하게. 숙제했나, 뭐 했나, 씻었나, 뭐 했나, 이건 왜 이랬나, 이런, 우리 하루 종일 하듯이. 근데 이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그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통역돼서 들린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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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신기하게 그 알사탕 먹고 나니까 아빠는 폭풍 잔소리를 하는데 얘가 뒤에 가서 아빠를 끌어안는 거라. 너무 신기하죠.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얘가 친구 없는 외톨이라 했어요.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아마 자존감도 낮겠죠. 그래서 항상 혼자 놀았는데 마지막 알사탕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대신에 이상하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놀자고 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래서 저 멀찌감치 한 친구가 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 얘야, 내하고 같이 놀래?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책의 마지막 장면 보면요. 이 둘이 하나는 보드 타고 하나는 킥보드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책을 덮고 나니까 뒷표지에 서울 잠실로 추측되는 한 흐름한 아파트가 그려져 있어요. 8, 9호 라인. 입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없어. 입구에 킥보드하고 보드 두 개만 나란히 세워져 있어요. 나 그거 보고 막 마음이 찡했어요. 야, 애들 둘이 친해져서 친구 집에 놀러 갔구나 싶으니까.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알사탕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일 먹이고 싶은, 예? 엄마가 뭐라고 찌랄하더라도 애들은 그걸 통역해서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로 듣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잘 포착한
놀라운 그림책이죠. 아마 초대박 터뜨릴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엄마가 화났다. 이 최숙희 씨도 유명한 그림책을 많이 냈죠. 자, 우리나라 그림책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 그림책들 중에 훨씬 더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다 소개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뭐 유명한 작가들 많으니까 다 소개할 수도 없고요. 자, 꼭 안 적으셔도, 아니, 파일 다운받으시라니까? 이 PDF 파일을,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대로 올려놔서 엄마들 다운받아서 그대로 프린트 하시거나 하면 되도록. 아니면 거기서 목록을 보고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책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책이 필요한데, 우리 그 카페 오시면 엑셀 파일로 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 책 목록이 있어요. 좋은 어린이 책만 잘 가려본 장르별로.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학교에서 혹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추천하라고 하면, 그죠? 거기서 이렇게 추천해도 되고요. 페트리샤 폴라코는 이제 좀 고학년용 그림책이죠. 이거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데, 이분의 책들도 진짜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다 경험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페트리샤 폴라코는요,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난독증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굉장히 학교 시절 어렵게 보냈어요. 친구들이 늘 놀리고,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막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막 그 계단 밑에 숨어있고 이랬던 꼬만데, 어느 날 5학년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왔어요. 폴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참 신기하게도 애들의 부족한 점을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장점을 살리고 칭찬하는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 페트리샤 폴라코가 글씨도 모르고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거라. 그래서 폴카 선생님이, 와, 네 그림을 잘 그리냐,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그게 이 페트리샤 폴라코의 인생을 바꾼 거라.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렇다가 나중에 3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결혼식장을 갔는데 거기서 폴카 선생님을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 막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고, 그 다음에 폴카 선생님이 묻잖아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노 이렇게 물었더니, 이 페트리샤 폴라코가 아주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다룬 게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을 살려서, 그죠? 우리는 이상하게 못하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잘하는 것까지 다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이런 예가 있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가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심은 것과 같대.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하인들이 가보니까 원래 어제 심었던 좋은 그것만, 그 밀이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 집안에서 밀을 재배하니까 어제 심었던 밀만 나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를 심었는데 피가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물어요 주인한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저걸 뽑아버릴까요? 하면서. 그때 이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다친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밀을 잘 가꾸면 이 밀이라는 생명이 자라서 나중에는 가라지가 영양분을 점점 흡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비유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지적하고 하면 부정적인 게 개선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 그런데 이 페트리샤 폴라코가 만난 선생님처럼 아이가 잘하는 면을 북돋우고 장려하고 이러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칭찬을 들으니까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좀 계속 그런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줄어드는 거죠.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 안 되는 면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면은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엄마들 보니까 뭐 양치 안 한다고 지랄하고 뭐 이런 건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해결돼요. 우리 애도 초딩 때 양치하락하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전동칫솔 누르고 있다니까, 그냥. 뭐 안에서 윙 돌아가는 소리가 나. 나중에 아무래도 이상해가 냄새 안 맡다고 자꾸 열이 오락하는 거. 그럼 다시 들어간다니까. 아빠 속일락 하다가. 근데 이놈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안 나와. 지 전용 가위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머리도 탁 거울 보면서 탁 지가 알아서 쉬하게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이 부정적인 것들은 생명이 자라면 다 해소된다. 근데 자라지도 않은 애를 억지로 막 길들이려고 하니까 맨날 혼내고 지적하고 이래서 자존감을 낮게 하고 이런 거지. 자,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을 좀 충분히 많이 읽겠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그림책들. 세계적인 그림책들 그 빌리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이라고 있는데, 해마다 미국에서 한 권에게만 주어져요. 칼데콧 메달. 그리고 후보로 경쟁했던 나머지 서너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칼데콧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칼데콧상을 받은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우리나라에 한 180권인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책부터 일단 빌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주옥 같은 작가들의 유명한 그림책,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칼데콧상. 이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용 책이 아니죠, 사실은. 일어나요, 로자나 까마귀 소년 이런 건요, 초등학교 고학년용 그림책이에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일 수도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권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진짜 감동적인 책들이 많죠. 자,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의회상이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취지는 영국 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영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상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돼 들어있죠. 이런 좋은 그림책들을 어릴 때 많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안정되고요, 창의적이고 재미도 있고 세계적이고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죠. 지금까지 나온 그림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걸 이제 소장하기를 제가 권해요. 지금까지 어린이 책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은,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은 시리즈물 해리포터죠. 해리포터가 8억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2위가 뭔가 하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시리즈물인데, 그게 6억 부 이상 팔렸대요. 자, 단행본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고학년 동화책이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책이죠. 미국인가? 샬롯의 거미줄. 자,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 두 권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그림책인데,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3천만 부 이상 팔렸어.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건 2,5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자, 이런 그림책들은 적어도 집에 한 권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니들 집에 놀러 가보고, 이런 책 있으면, 아, 책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책 없으면 책 모르는 거지. 웅진 교훈, 몬테소리 프레벨 밖에 없으면. 이런 책은요, 진짜 한 권씩 아이들하고 읽어주고 하다 보면 저도 막 눈물이 나서 울고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 이런 책 가지고는 어떤 학교 가서 제가 이 한 권 가지고 2시간 동안 강의한 적도 있어요. 한번, 뭐, 사서 보시기를 바라고 아이들한테 꼭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림책. 자, 이 두 권은 고학년용 책이죠. 고학년 책이요. 저학년이라서 그냥 지나가고요. 이것도 고학년용 책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그림책이죠. 저 칼데콧 받은 책이고요. 세계적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레오니온이라고. 이분의 그림책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제 강의에서 다 한 권씩 엄마들한테 강의했던 이런 책들인데, 이거는 이제 중학년이나 고학년용, 장애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중학년용 동화책이죠. 이 작가 자신이 장애인이에요. 고정욱 선생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전부 그 책, 동화책들이 다 장애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마당올라남탁이나 뭐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런 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고요. 중고학년 아이들의 동화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 중에 하나죠. 황선미. 그 황선미가 책을 만들 때 사계절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아, 사계절은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드는 전문 출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중학년 고학년 이상이라면 이제 이 로알드 다리 작품들, 우리 아이는 로알드 다리 작품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작품들은 감동을 주거나 이렇다면, 이 서양 작품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이래요. 작년에 우리 아이 26살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거든. 우리 가족이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무슨 영화 하니까 이번 여름에 개봉하는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요 내 친구 꼬마 거인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 지가 어릴 때 읽어서 아직도 좋아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이 로알드 달의 작품들은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엄마표 영화를 할 때 아이들 DVD 보여줄 때 보여주시면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뭐 이런 것들. 책을 고를 때 이제 제일 손쉬운 방법은 사실 출판사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이책 출판의 그 특히 저학년 그림책이나 저학년 문고를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는 1위가 거의 비룡수라고 보시면 되죠. 비룡수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그래서 비룡수 하면 아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굴지 출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칼데코상을 받은 거의 그림책의 절반을 이 출판사에서 번역해냈죠. 이 비룡수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는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어린이책 브랜드 시공주니어.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요즘 이 13층 나무집 시리즈는 막 중고학년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 3, 4위 하는 브랜드가 길버드리니. 아까 강아지 똥을 만든 출판사인데요. 이 길버드리니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이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길버드니 편집 주관 하시는 분이 자기 애 키우는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계속 만들어서 데이트를 쳤어요.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요거죠, 요거, 요거. 이게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예요. 지금 8권인가 9권 시리즈 나와 있어요. 이 책들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그림책과 비교해서 형편없는데 애들은 이상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런 거 빌려보세요. 자, 보림도 그림책 출판사로는 아주 알아주죠.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 가면요. 어린이책 브랜드 파워라는 랭킹이 있어요. 출판사별 랭킹. 그거 보시면, 아, 랭킹이 높으면 좋은 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창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책 출판사예요. 자, 오랫동안 전집이 이 판을 치는 이 동안 창작가 비평사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들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발간해 왔어요. 지금 고학년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서 한 300권 이상의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몽실언니 같은 책, 권영선생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6학년 교과서인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을 300권 이상 낸 출판사가 창비예요. 그 출판사 랭킹은 1위는 아니지만 그 좋은 어린이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죠. 요즘은 이제 저학년에게도 눈을 돌려서 그 해마다 좋은 어린이책 원고를 공모해요. 그래서 저학년용으로 대상을 받은 책 동화책 이거예요. 엄마 사용법. 또 기호 3번 안석봉 이런 책은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이들의 정서를 잘 다룬 정말 재밌는 책들이에요. 엄마 사용법 이런 거는 꼭 읽어볼 만하죠. 완벽한 엄마를 슈퍼에서 사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완벽한 아이 팔아요라는 책도 있어요. 엄마들 소원대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강의를 그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완벽한 아이 팔아요 하면서 어떤 슈퍼에서 완벽한 아이를 파는 거 외국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상상하던 그 완벽한 아이를 엄마들이 사오잖아.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얘는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제가 TV 좀 봐도 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이 프로그램은 너희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니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잘 알겠어요. 저는 그 시간에 그럼 책을 읽을게요. 이 슈퍼에서 사오면 이렇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고장이 나잖아. 학교에 무슨 중요한 뭐 그 준비물을 해가야 되는 시간인데 엄마가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얘가 개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불만을 터뜨린 거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거 고장났다고 AS 맡기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얘가 AS 받으러 가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완벽한 엄마 아빠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딱 12시잖아요. 엄마들이 뭐 잘 안 들으시면 제가 일찍 끝내고 갈락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해서 저도 12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들을 위한 책.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한 권은 소설처럼 이 두 권을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우리 관점에 관점을 이렇게 정립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유명한 책들이에요. 도서관에 빌려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카페 아시죠?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오시면 오늘은 제가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다른 학교 가면 뭐 엄마 아빠 영어부터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다른 강의도 필요하시면 혹시 우리 연구소 오시면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한 10년치 강의가 다 동영상과 에피소드로 올라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뭐 언제든지 내려받아서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다가 궁금하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하셔도 되고 더 인연이 되어서 또 연구소 놀러 오셔도 되고요. 혹시 또 필요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엄마들이 수학 공부 하락하면 수학 공부 이야기하고 엄마 앞에 영어 하락하면 엄마 앞에 영어 하고 뭐. 하여튼 제 경험이 우리 어머니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완전히 까막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성장해서 이렇게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랬으니까 혹시 뭐 가끔 가다가 애 잡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또 털고 일어나서 또 그보다 더 이상으로 또 아이를 사랑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온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자랑스럽고요. 또 우리 아이도 잘 자라줬고요. 뭐 객관적으로 성적이 잘 높아서 잘 자랐다 이 말이 아니라 늘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더 이상 들을 말을 다 들었어요. 이미 우리 애가 카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대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이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부족하고 그제 맨날 뚜껑 열고 이랬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항상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거든. 어제 막 혼난지도 모르고 너무 고맙죠. 이 아이 꼭 안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별일 없었는가 묻고 별일 없다고 하면 장하다 하고 이렇게 오후 일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